앞서 나갔다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자리 자체가 조금 틀린 것 같고, 자리 자체가 푸는 방법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방식의 차이? 애호는 좀 친절하지는 않았고, 이제 약간 오타쿠적인 성향이 많죠. 그냥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기 뜻대로 그냥 막 해놓은 좀 불친절한 저하고 스타일이 좀 비슷하죠. 애호가 오히려. 근데 슈타이너는 기가 뭐예요? 자명하게 막 나눠놓고 나서 그거를 현실에 빗대어서 딱딱딱 설명해주니까 요새 사람들은 훨씬 알기가 편하겠죠. 그런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자리 자체가 바라보는 위치 자체가 슈타이너가 조금 다르죠. 에오랑. 에오는 우주 밖에서 봤지만 슈타이너는 거의 무주 세상에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가 자명하다는 거예요. 에오는 이것에 비해서는 완전 산발되어 있는 거예요. 가르침의 순서들이. 그거로만 봐서도 슈타이너가 좀 상위긴 하죠. 그거는 확실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 에오 할 때, 슈타이너를 제가 공부할 때는 거의 반조라고 그랬잖아요. 에오 할 때도 이런 얘기가 막 나왔어야 돼요. 강력한 이치는 나왔으나 오 순서적으로 너무 자명하다. 이건 거의 천부강하고 맞아떨어진다. 분명히 무의 위치다. 이런 얘기들이 잘안 나왔잖아. 애호할 때는 그냥 그 위치의 한계가 자꾸 나왔지. 그러니까 이치는 강력하게 아는 것들이 많은데 위치 자체는 슈타이너가 상위에 있다. 이게 확실해요. 제 강의를 보면은 이제 그게 반증되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서 일단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강의들을,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인지학이라든가 자유철학이라든가 색채학 같은 거는 이제 박 선생님 이상 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발도르프 교육, 장사, 다 그거고, 진짜 발도르프, 진짜 슈타이너를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슈타이너를 진짜로 안다 그러면은 신작 강의를 해야죠. 나와야지. 그러니까. 지금 어디선가에 슈타이너가 듣고 있겠죠. 또 다른 어디선가에 진짜 슈타이너가 듣고 있겠지. 이 소리가 싹 들리면 어떻게 돼요? 그분은 번개가 쾅 하고 치는 거예요. 이 강의가 들리시는 분은 자기가 슈타이너로서 지금 재림한지 몰라요. 그분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슈타이너를 재림시키면서 어떻게 해요? 슈타이너 신작을 막 떠들면 그분한테는 그냥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이거 뭐지? 전생에 슈타이너였던 거죠. 그분도 영혼이라는 것은 쪼개어 나투어 태어나기 때문에 가르침을 준 사람은 특이나 그래가지고 다 태어날 수가 있어요. 슈타이너가 열이고 백이고 태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슈타이너의 재림, 부처의 재림, 예수의 재림인 거죠. 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 전문가가 지금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동무들 중에서. 그러면 재해석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천부경 이체 맞아 떨어뜨리면서 무부경 쪽으로 해석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진짜 반가운 일이죠. 그런데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99%예요, 99%. 제가 하는 얘기랑 거의 같은 얘기를 할 가능성이 99%다. 왜 일시무시니까 이 이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카발라 전문가 할머니가 와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그래도 어쨌든 당사자가 카발라 전문가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훨씬 어쨌든 우리 힘을 덜 덜어주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너무 반가운 일이죠. 그리고 제 천부경 직역은 그냥 힌트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해라라고. 근데 직역이라고 하는 게 크게 뭐 달라질 수는 없죠.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똑같은 직역으로 나오더라도 그 세계는 완전 달라요. 하나가 시작되고 무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 다 똑같은 말인데도 세계는 완전 다르잖아요. 인지하고 있는 거라든가 이치의 색깔이라든가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직역을 제 것만 보라는 소리는 아니죠. 어쨌든 그런 흐름이라든가 조사, 특히나 이렇게 입 밖으로 낼 때의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힌트를 좀 얻으란 말이죠. 얻어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이치를 찾으시면 되죠. 그리고 천부경 강의 자체도요, 지금 여러분들 수준이면 다른 선생님들 걸 들으면 거기 굉장히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다른 선생님들 걸 들으면. 아, 이게
그 이치를 말하는 거구나. 보통 우주 섭리적 이치는 다른 선생님들도 굉장히 자명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이트에 올려놓은 것들은. 그래서 한번 정도, 두번 정도는 그냥 툭툭 한번 보세요. 다른 선생님들 것도. 그러면 오, 예전에 안 들리는 게확 들리기도 하고 그 선생님들이 저보다 오히려 쉬울 수가 있어요. 어떤 면으로는. 저는 이 단어라든가 말 자체가 쉽지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잖아요. 하지만 그분들은 세상 안에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우주 섭리 이치들은 훨씬 더 쉽게 들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씩은 들으셔도 돼요. 날쫙 잡고 예를 들어 윤영식 선생님 거두 강짜리 있잖아. 10강짜리 말고 두 강짜리 있어요. 그럼 그거 한번 다시 쑥 들어보세요. 아, 이렇게 돼요. 정산 선생님 것도 그냥 총체적으로 설명한 거 있으면 그거 한두 개딱 들어보면 아, 이거 안 들리던 거 들린다. 막 신기하죠. 저는 이거를 계속 반복한 거예요, 실은. 듣고 또 듣고 또 반복하고 아 의문이 안 풀리면 또 혼자 생각하고 다른 선생님 듣고 또 듣고 막 이렇게 해서 제가 조합을 하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물을 터트려 가지고 꽃을 피운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제 천부경에 그냥 뭐 어떤 소리가 들렸다고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만의 천부경을 꽃 피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은 좀 하셔라. 소리죠.